자, 4단원의 모어 레이딩 한번 살펴볼게. 자, 제목은 서울 시티 하이킹 투어 해서 이제 그 서울이라는 그 도시를 하이킹 이제 도보로 이렇게 여행하는 건가 봐. 자, this coming Saturday, Seoul City hikers will go for a hike along the green paths of the city. 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에 자, 이 서울 도시 도보 여행자들은 하이킹을 할 거다. 뭐를 따라서 하이킹을 하냐면 이 그린 패스 하니까 어떤 그 이제 그 녹색 길, 막 푸르른 길, 도시에 거기를 이제 따라서 하이킹을 할 거다. The program will start at 10 in the morning from City Hall Station, continue around 경희궁 and end up in 광화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하냐면 10시에 아침 10시에 시작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청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continue 하니까 will start, comma, continue and end up. 결국 뭐뭐가 되다. 그래서 이렇게 요 will 다음에 start 동사, 그다음 continue 동사, end up 동사 이렇게 병렬로 동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경희궁도 가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까지.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광화문이 되겠네. 자, a few stops at some museums on the way will allow you to travel back in time to the old Korea. 여기서 stops는 멈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몇 그 멈추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몇몇 장소야. 즉 이제 그 박물관에서의 몇몇 그 방문은 on the way 하면 도중에 그 방문은 너를 allow a 투부정사에서 a를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travel back 여기서 travel은 이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의 개념인 거야. travel back 그래서 아 되돌아가게 할 거야. 근데 어디로? 시간으로.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옛날 한국으로 가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그 옛날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Your entrance fee includes a light snack and a bottle of mineral water. 해서 너의 그 입장료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가벼운 그 스낵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단한 스낵이라든지 아니면 물한 병. If you wish to participate, please send an email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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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our full name and phone number. 여기서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쓰였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면 보내세요 명령문으로 쓰이겠고 이메일을 보내세요 어디로? 여기로. 뭐와 함께? 너의 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말이야. If you are new to the group, 너가 만약에 이 그룹에 새로운 사람이라면 Please provide your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제공하시오. 너의 긴급 그 연락 정보를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뭐내 연락처 이외에 뭐 아빠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We strongly recommend you be prepared for possible weather changes. 자, 우리는 강력하게 recommend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요구합니다. 이거거든. 요거 혹시 여기에 왜 be가 들어가 있냐면 이건 거거든. 너는 you should be prepared 이 말인 거거든. 근데 봐봐. 너는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요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지? 근데 이 recommend 하면 요구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요렇게
뭔가 주장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식의 뭐뭐 해야 한다의 뉘앙스가 얘 속에 이미 있어. 그래서 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요 앞에 있을 때이 뒤에 should가 생략이 될수 있어. 그러면 뭐만 남아? 아, 요렇게 should 다음 동사 원형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be만 남게 된 경우야. 그래서 아, 너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가능한 그 날씨 변화에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제 요구합니다. We do not cancel hikes due to bad weather, but will visi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자, 내용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잘 봐둬야 돼. 즉, 날씨 변화에, 가능한 날씨 변화에 준비가 되어져야 해, 너는. 우리는 말이야, 취소할 수 없어. 취소 안 해. 하이크, 요 도보 여행 취소 안 해.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뭐 취소가 안 된다. 우리는 대신에 방문할 거야. 어디에? 여기에 방문할 거야. 서울 뮤지엄.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면 취소될 거다라는 그 보기 1, 2, 3, 4, 5번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비 오면은 보통 왜 행사 취소되거나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취소 안 한대. 대신에 여기를 방문한대. Participants may choose not to attend the changes schedule, but no refunds will be given. 자, 참가자들은 말이야, 선택할 거야. not to attend 하면 참석하지 않는 걸 선택할 거야. 무엇에? 바뀐 스케줄에. but 그러나 환불이 no 하는 거 보니까 will be given. 환불이 주어져질 거다. 근데 no 하니까 아, 환불이 주어져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인 거니까 참석자들은 말이야 바뀐 스케줄 때문에 참석 안할수 있어. 하지만 환불은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올 때요 내용 잘 한번 봐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When will participants meet for their hike? 자, 참가자들은 언제 만나나 이 하이크를 위해서 this coming 야 이거 단어 뭘쓴 거야? 여기 T가 왜 들어가 있어? Saturday 즉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에 만난다고 얘기를 했지. Where can hiker experience the old Korea? 자, 어디에서 이 하이커들이 경험할 수 있나요? 그 옛날 한국을 그랬더니 도중에 왜그 뮤지엄 들른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에서. 그 다음에, How can people sign up for the hike? 어떻게 그 사람들이 sign up 하면 이제 등록하다거든? 그래서 그 이제 참가하다? 그래서 하이크에 참가할까요? 어떻게? 이메일 보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What additional information should a newcomer provide? 새로운 사람은 추가적인 정보, 무엇을?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아까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해서 긴급 그 연락망 뭐내 번호 이외에 뭐 아빠라 엄마 요런 거 했었고 How should participants dress for bad weather? 참가자들은 여기서 dress는 옷을 입다의 동사로도 쓰였어.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나요? 안 좋은 날씨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 제공되는 건 스낵하고 물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ake part in 이라는 게 참가하다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 participate 또는 attend라는 동사 쓰였으니까 이것도 봐두고. 자, 문법 사항을 보면 관계 부사가 나오는데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했죠. 자, 관계 부사 말고 관계 대명사 한번 볼게.
자, 앞에 명사가 있고, 즉 선행사가 있고, 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가 나오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가 나와서, 이렇게 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게 관계 대명사였었잖아. 예를 들면, I like her who is a doctor. 자, 나는 좋아해 그녀를. 근데 어떤 그녀냐면, 자, 의사 선생님인 그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를 쓰지, 그치?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야? 이 뒤에, 관계대명사 절 뒤에 문장이 뭔가 하나 부족해. 얘 보면 후 다음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냥 is a doctor. 동사가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해. 이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말이야, 앞에 똑같아. 선행사 있어, 명사가 있고, 얘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뭔가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해. 얘처럼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관계대명사랑 성격이 달라.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 자, 그 다음에 where는 우리 앞에 선행사가 어떠한 장소가 나올 때, 이때는 where를 쓰고, 어떤 time,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when을 쓰고, the reason, 이유라는 명사가 나오면 why라는 관계 부사를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자, this is the place. 아, 장소입니다. 그러면, 아,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 근데, where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되, 뒷문장은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they keep the food. 그들이 음식을 저장한다. 그 장소입니다. 라는 문장이고, 여기에는 do가 필요가 없는 의문문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time where the concert ends? 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 아, 콘서트가 end, 끝나는 시간. 근데 요 where는 앞에 선행사가 장소일 때 쓰이지, the time은 when으로 바꿨어야 되겠네요, 요 where를. 자, 다음, Is this the shop which you bought the t-shirt yesterday? 이게 가게입니까? 어떤 가게? 너가 티셔츠를 샀던 가게, 어제. 근데 요 가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뒷문장을 봤더니, 뒷구조를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어때?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which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이 which를 where로 바꿔주면 되고. 자, do you know the year in when the next Olympic Games take place.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야. 발생하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이 발생하는 해를 알고 있나요? 라는 문장이고, 'the year'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when'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요 'in'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 위에 그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관계 부사로 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야. 아, 자, 봐봐. This is a town. 아, 도시입니다.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In the town. 그 도시에서. 에서 지금 이 a town하고 the town하고 같은 녀석들이잖아. 이두 문장에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를 빼주고, 그 다음에 this is the town.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
which 해주고 I was born in 까지 남았어. 아까 그랬지.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뒷구조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봤더니 I was born in 까지만 돼 있네. 그러면 이 in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하지. 즉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가 맞는 구조가 돼. 그래서 which I was born in까지. 근데 요 불완전한 요소인 in을 이 위치 앞에 이렇게 뺄수 있어. 그래서 빼면 in which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뒷구조를 봤더니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었지. 그러면 뒷구조가 완전할 때뭘 쓰더라? 관계 부사를 썼었잖아. 그래서 요 in which를 뭐랑 바꿔 쓸수 있냐면 관계 부사랑 바꿔 쓸수 있어.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in which를 요거를 in which로도 바꿔 쓸수 있다 이 얘긴 거야. 아니면 in을 제거하고 그냥 when만 쓰던지. 자, 요 밑에 거는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해석 안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These are pictures of my family. 자, 이것들은 사진들이다, 내 가족의. They are taken on a holiday. When we had a picnic today.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왜냐면, 자, take a picture 하면 사진을 찍다잖아. 근데 여기서 were taken 인거 보니까 수동태지? 그러면 찍혀져지다, 졌다. 네, 그러면 뭐가 찍혀져 졌겠어?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건 사진들이겠지. 그래서 그들은이 아니라 그 사진들은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찍혀졌다 수동태가 쓰인 거잘 봐두고, 아, 휴일에 찍혀졌어. 이 휴일에 대한 보충 설명, 아, when이 와서 우리가 피크닉을 today, together 같이 이렇게 피크닉을 했었을 그 할리데이. 자,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valley. We swam and got some rest. 나는 기억이 안 나. 이름, 계곡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떤 계곡이냐면 우리가 수영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했던 계곡이지. 그래서 요 계곡에 대한 보충 설명, 아, where 관계부사 빠져 있는 거고. There was the place where lots of people came in summer. 그곳은 the place,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왔던 장소였대. 그래서 where 관계부사 생략되어 있고. I still remember the evening we watched the sun go down.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저녁을 기억합니다. 어떤 저녁이냐면, 자, when이 이 evening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켜봤던 저녁이네. 뭐, 아, 태양이 go down. 이렇게, 이제, sunset이 되는, 그래서, 그, 석양이 되는, 요걸 지켜봤다. 여기에서 go가 동사 원형이 나온 건, 이 앞에 watch라는 지각 동사가 쓰여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형태 나왔지. go. 요것도 별표 표시해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사 if하고 whether인데 우리 위에서 그 아까 그 read more reading 할때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요거 봤었지, 그치? 자, 만약에 너가 뭐이 그룹의 새로운 사람이라면 또는 만약에 너가 참가하길 원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쓰인 거 봐봐. 얘는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주어 동사 여기서 지금 명령문이 나왔는데 하여간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if가 쓰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자, 요거를 한번 볼게.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라고 하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즉 목적어가 나와야 하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if가 나오면 이때는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 즉, 이 if가 말이야. 이 if가 여기서는 지금 부사절에 if가 쓰였고 그 다음에 메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뭐뭐라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더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이 if 절이 명사절로 안 쓰인 거야. 부사절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뭐뭐라면인데 명사절로 쓰인다라는 건 우리 영어에서 명사는 말이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나는 궁금해 무엇을 궁금해? 아, 얘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이 if 절이 요 절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명사절이란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즉 중요한 자리에 나올 때 그때 if는 아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말인 거고. whether라는 이야 얘는 원래 뭐뭐인지 아닌지야.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와. 자, 근데 그러면 if나 whether나 서로 명사절로 나왔을 때 바꿨을 수 있겠네? 응, 바꿨을 수 있어. 단, 이 if절은 말이야, 어떨 때만 바꿨을 수 있냐면, 아, 항상 바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만 if로 쓸수 있어. 얘는 지금 그럼 whether랑 바꿨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고 하니, 요 문장에 보면, Whether Tony will win the game is not clear. 토니가 그 게임에 이길지 안 이길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고 해서 지금 요 whether 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지, 그치? 자,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되니까, 얘 if랑 바꿔 쓸수 있나요? 아니, 얘는 주어 자리에 나와 있잖아. 아까 if랑 바꿔 쓸수 있으려면 어느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일 때는 바꿔 쓸수 있어. 요거 한번 볼게.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lan will work. 자, 질문이 뭐더라? 그 계획이 works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야, 여기서 지금 question이 질문 아니고 문제라고 이제. 그래서 문제는 그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지? I am a boy. 자, 나는 소년입니다. 소년이 누구야? 나야. 얘가 주어인데,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야.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자리는 보어 자리야.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야. 이게 이제 주어, 주격 보어. 즉, 이 자리가 보어 자리거든. 질문이 뭐야? 계획이 성공할지 아닐지야. 성공할지 아닐지가 뭐야? 아, 그 문제야. 즉, 얘는 어느 자리냐면, 보어 자리가 요 자리인 거거든. 그래서, whether가 보어 자리에 쓰였어. 그러면 이때는, 얘 역시, 뭐뭐인지 아닌지, 이니까 이 whether를 if로 바꿔 쓸수 있을까? 아니,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만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요거만 잘 알아두면 돼.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얘네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볼게. 그래서 Negan wonder, 궁금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이만큼을 궁금해합니다. 즉, 그녀가 장미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얘는 을을 자리, 즉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if 또는 whether를 쓰면 되겠네. 그치? 근데 요거 3번 볼까? Whether it will rain soon, 즉 비가 곧 내릴지 말지가 농부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요 웨더절이 어느 자리에 나와 있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if랑 바꿀 수 없겠지. 자, 이 문제는 말이야. 요거를 우선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Mary wants to go to Tom's birthday party. 메리가 가고 싶어. 탐의 생일 파티에. 그러나 she doesn't want to meet Jack there. 그녀가 원하지는 않아 만나기를. 잭이라는 애를 거기서 만나길 원하지 않아.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메리가 알길 원하겠지. 뭐, 아, 잭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그래서, 아, if Jack will come to Tom's birthday party. 아, 요 얘기가 나온 거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럼 1번은 뭐? Jack wants to drink a milkshake. 아, 잭은 밀크쉐이크를 마시기를 원해. 그러나, it is not on the menu. 그것은, 즉, 밀크쉐이크는 메뉴상에 없어. 그래서, 잭이 asks, 묻는다, the waiter, 웨이터에게 뭐, 밀크쉐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밀크쉐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요거. 아, 여기서는, 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쓰였네. 그래서, 그가 밀크쉐이크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웨이터에게 묻습니다. 라는 말인 거고. 자, 다음. 요거는 My dog ate some chocolate and got sick. 자,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아팠어. I take it to the animal doctor. 나는 그것을, 즉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 동물병원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궁금해. 내 강아지가 get well soon.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이렇게 쓰면 되고. I'm going on a field trip tomorrow. 나는 갈 것이야. 내일 그 현장 체험에 갈 거야. I turn on the weather channel. 나는 켭니다. 날씨 채널을 켭니다. I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해. 뭐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요거에 대한 거였어. 컴퓨터 화면이 왜 충전. 빨리 해야 되겠다. Should I dive in? 내가 이제 뛰어들어야 되나요? 다이빙 해야 하나요?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If I can my axe find. 내가 그 도끼를 axe 도끼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Do you want to know if your axe is in this pond? 자, 너는 원하니, 알기를 원하니, 무엇을 알기를 원하니, 이거 역시 weather랑 바꿔 쓸수 있고, 너의 그 X가, 아니, 도끼가 이 연못에 있는지 없는지 알기를 원하니, I'm curious whether he will tell the truth. 나는 궁금하구나. 아, 이거 지금 요 산신령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 궁금하다, 뭐, 그가, 진실을 말지 궁금하구나. They are all yours. 그것들이 전부 너의 것이다. I wanted to know if you are honest. 나는 원했다 알기를 무엇을 아 너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다. 뭐 내용이 지금 되게 띄엄띄엄 돼 있네. 자, 요거는 단어 내가 그 해석 다 적어 놨으니까 읽어보고. 그래서 아 AL이 붙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IVE가 붙는 경우가 있구나. Selective, Magic, Magical, Person, Personal, Emotion, Emotional, Invent, Inventive, Impress, Impressive. 그 다음, collect, collective, season, seasonal. 요거 구별 지어서 외워두고 밑에 해석해 줄게. In order to make the program successful, the whole team need to make a collective effort.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팀 전체가 집단적인 노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The audience gave the dancer a big hand when he finished his impressive dance. 그 청중들이 댄서에게 그 give a big hand 하면 이제 찬사를 보내다. 모았을 때, 그가 끝마쳤을 때, 인상적인 댄스를 끝마쳤을 때. Inventive kids often like to take things apart and make new ones. 자, 독창적인 아이가 종종 좋아합니다. 무엇 하기를 좋아하냐면, take apart 하면 분해하다거든. 그래서 물건을 분해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Watermelon juice is the most popular seasonal drink at this restaurant during summer. 그래서 수박 주스가 가장 인기 있는 계절 상품이구나. 계절적인 음료수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언제 동안? 여름 동안에. People get emotional when they hear surprisingly good and bad news.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더라. 뭐할 때? 그들이 놀라게 들을 때 좋은 또는 나쁜 소식을. 자, you should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like your address or phone number. 해서 너는 보호해야 한다. 너의 개인적인 정보를, 주소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을. 자, 마지막으로 얘는 뭐냐면, 우리 보통 happy, 행복한 이란 형용사잖아. 행복한이란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have y가 이제 i로 바뀌어. 그래서 happily 이렇게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로 행복하게 이렇게 부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서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으면 그때는 형용사가 된대. 그래서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friend 친구가 friendly 하니까 친근한이란 형용사가 된 거고, love 사랑이란 명사에 ly를 붙여서 lovely 사랑스러운이란 형용사가 됐다라는 거야. dangerous 얘는 지금 ous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야. 그다음에 adventurous에서 얘 역시 ous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다라는 거. 즉막 무조건 ly만 붙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ous 이렇게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더라, 명사에다가. 자, cost, costly, time, timely, heaven, heavenly, fame, famous. ous가 붙은 거잘 봐두고, 그 다음 courage, courageous, humor, humorous 이렇게 바뀌는 거 구별 지어서 외워두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